안녕하세요. 정영익입니다. 기본 강좌 잘 들으셨죠? 그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역대 기출 문제를 이제 다뤄볼 시간이에요. 기출 문제를 통해 갖고 여러분이 배운 지식,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이죠. 그것을 갖고 실전 시험을 딱 받아봤을 때이 배웠던 지식들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실제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게 이 과정의 주된 초점이 되겠어요. 거기에다가 몇 가지 더 이제 공부할 게 나타날 겁니다. 그래서 기본서는 말 그대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, 기출문제 과정을 통해 갖고 추가 학습이 또 이루어져요. 그걸 더 보태야겠어요. 이 기출문제의 폭을 어떻게 잡느냐, 이제 여러 고심이 있었는데, 여러분한테 최소 10년 이상 문제는 다뤄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, 사실 제도 변경은 2013, 14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 문제만 다뤄보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 짧아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뭐 자료 최대한으로 해서 사실 제가 가르친 지부터 2003년 겨울부터 가르쳤는데 그때부터 그 전후로 해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최대한 모아갖고 아마 기출문제 풀이집이라는 약 200여 페이지 되는 별도 교재를 또 준비했습니다. 전체 다섯 파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. 이게 지금 밑에는 약술 문제 모음집까지 해서 해놨고 계산 문제 파트만으로는 뭐, 또한 80, 90페이지 정도 되고요. 문제 문항 수는 총 30문제 정도 됩니다.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게 화재보험 문제죠. 16문제가 되겠고요. 패키지 보험, 뭐, 기타 재물보험이 한 5에서 6문제, 배상 책임 파트 문제가 한 3, 4문제 정도 됩니다. 실제, 배상 책임 파트 문제는 2013년 그 종별 그 손해사정사의 통합한 이후에 대물 배상 책임 보험에 관련한 계산 문제만 추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수가 적죠. 예전에는 이제 대인 대물 뭐 통합으로 배상 책임 계산 문제가 나왔을 시절에는 그것까지 합친다면 문항수가 더 많을 거예요. 하지만 이제 신체 손사와 재물 손사 나눠져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항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또 계산 문제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는 역대 약술 문제를 뭐가 있었는지를 또 2002년 이후부터 약술 문제를 쭉다 살펴볼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기초 지식들은 주로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하셨을 텐데, 그와 사이사이에 이제 다소 암기거리도 있죠. 약관의 주요 내용이라든가.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 질문 패턴을 좀 익히실 수가 있어요. 때로는 신문 기사를 주고 뭐 이걸 관련한 내용을 쓰게끔도 하고, 단순히 외워서 쓸수 있도록 문제 내기도 하고. 그럼 문제 출제 패턴을 또 익숙하게 또 봐둬야 되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네. 전체 약술 문제는 어느 정도 기술을 해야 되는가? 답안지에다 어느 정도 분량을 써야지만 될까? 이런 것도 가늠하실 수 있고. 그리고 복습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핵심 내용, 키워드, 이런 것들이 뭐가 들어가야만 점수가 온전히 나올런지 제가 또 그걸 일일이 문제를 보면서 또 풀어드리고 짚어드리고 할 겁니다. 이런 정도로 기출문제를 쭉 달아보시면 마음속에 이제 아 나도 할 만하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비로소 형성이 되실 거예요. 그게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.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. 여기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과정만 남았습니다. 자, 시간 배분 잘해서
충분히 학습 효과를 저와 함께 키워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